네, 한 주간의 건강 이슈 오늘은 50견이 등장을 했습니다. 50견 하면 잦은 그 어깨 통증의 주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 오신 이슈 어떤 건가요? 네, 50견은 50세 전후에 나타난다라고 해서 50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별명들도 있는데요. 그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다 해서 동결견이라는 이름도 있고 조직 병리학적으로 봤더니 관절낭에 섬유화가 진행돼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심한 어깨 통증이 먼저 시작이 되고 점차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자연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경과를 거쳐서 자연적으로 호전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유병률은 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은 20%까지 높고 그리고 갱년기 이후 여성에서도 많이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갱년기 이후 여성과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주변에서 보면은 그 50견이다, 나 50견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다 하는 분들 좀 흔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발가락 수술했는데 50견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가락을 수술했는데 어깨가 아픈 50견이 발생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0견을 촉발하는 이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술 등으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 50견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발가락 수술을 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경우에 50견이 발생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50견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진통이랑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를 복용할 수도 있겠고 어깨 파스 같은 것도 붙여볼 수 있겠고요. 열전기 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강 내 안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직접 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50대 불청객이다, 50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50대인데 어깨가 아프다. 다 50견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깨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50견인 건 맞는데요. 그 외에도 어깨 근육의 손상이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충돌 증후군, 관절 와순 파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도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깨 통증이 50견이다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검사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